제가 장모님을 못 믿지 장모님이 나를 못 믿으면 돼요. 와. 거봐 그렇게 하니까 떼국물이 한번 보실래요? 내가 보나 마나지 오죽하면 좀 빨아달라고 했겠나. 와, 먹물이 나오네. 먹물이 손이 까매지는 게 아니라 발이 까매지겠어요? 색깔이 거의 먹물이에요 이거. 아니 뭐 깨져져 보이지는 않았어요. 근데 빨아보니 깨져져 해. 그게 어째 꼬지지하게 안 보여. 내 집이 아니니까. 그렇지, 관심이 없으니까 꺼지지하게 안 보였지. 아니 그럼 뭐 사이가 봐서 뭐 저기 뭐야 차가집 와가지고 차가집 커튼이 깨져져야지 그걸 알고 있어. 누가 쳐다봐. 아니 혼자 사는 장모가 뭐를 못하고 있나 하고 한번 살펴볼 일도 되지. 뭘 많이 먹고 있나 그것만 눈에 봤지. 하루 살이 쪄서. 장모님 체중도 되시는데 들어서 같이 한번 밟으시죠. 만담. 아이 따뜻하고 좋네. 야, 내가 무게가 있어서 확실히. 아유, 괜찮다니까요. 잘 나오네. 네. 아유, 장모님 속치마도 보고 뭐. 오케이, 저기 너무 물 높여 하지 마라. 아니, 이제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. 그냥 그대로 헹궈내려고 그러는 거야. 오, 저 짜라, 이거 봐. 네, 조금 더 덮쳐주세요. 나 이제 도로 간다, 안 도와준다. 아유, 뭐 안 도와주면 내가 하면 되지. 이제 색깔 나오네. 아, 원래 흰색이었구나. 많이 밟아 봤나 봐. 아니 맨날 하던 일인데 뭐 집에서. 아니 우리 딸이 그렇게 남편을 부려먹었단 말이야. 못하지 여자가 그래. 아이고 저 땀나는 거 좀 아예 미안한데 그걸 보니까.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. 아 진짜 하얘졌어 옷감이. 아이고 아야 찔렸어. 발 다칠까봐 내가 열심히 했어. 제가 장모님 때였다는 걸 믿을 것 같아요. 어제 내가 저기 멸치 똥 빼는 걸 봤는데. 아이고, 아야! 찔렸어. 오, 찔렸나봐. 아니, 혹시 그 열나고 막 붉은 반점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 쇠핀에 찔리면 파상풍인데, 파상풍. 아,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. 주사 맞았어요. 아, 아깝다. 그런데 함서방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가 봐. 집에서도 아, 더러운 거 못 봐요? 그러니까 눈을 뜨면 잘 때까지 움직여요. 아, 근데 집에서 꽃게하고 예쁜 빨래 해주고 그러신 또 최고의 남편이에요. 그래서 누가 저렇게 해줘요. 아니, 이제 신랑이. 왜, 박진희 씨 왜요? 왜 그러세요? 아니, 이쪽이 훨씬 나아요.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, 차라리. 아, 함서방님? 네. 둘이 엄청나게 낫다고도 안 해. 아니, 지금. 아이고, 나 참. 그냥 별 걱정을 다 해. 너무 다행이다. 아, 참견. 집안일 참견 안 하는 두 분의 남편이 낫다. 갑자기 금이 쫙. 아니, 근데 이렇게 컨텐츠 저런 거 해주면 고맙지 않아요? 뭐 아무 소리 없이 해주면 몰라도 네. 저렇게 잔소리 장렬하면서 저렇게 해주면. 잔소리 하려고 안 해요. 야, 오늘 좋다. 알아서 뛰어가지고 알아서 해주는데 참 잘 맛을 몰라서 그래. 맛을 몰라서 안 그러시고. 제가 차를 옮겨가지고 가운데로 앉아서 하자방님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잔소리가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 멸치 가지고 그러시고 아, 너무 잔소리가 심해지셨어. 나이가 좀 돼 가시죠, 함수방님. 함수방님 53이시죠? 그렇죠. 경년기가 네. 와서 그래요. 아, 그래요? 그럴 수 있겠다.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. 경년기가 많이 많아져요. 아~ 정말이에요. 본인은 저도 말이 많아졌어요. 왔어요? 경년기 왔어요? 저는 살짝 왔어요. 근데 보통 남자들이요 저렇게 장모님한테 또는 장인어른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정말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막 정말 미워서 못해서 이렇게 하는 잔소리. 아, 진짜 잔소리 많다. 아니, 어, 왜 이렇게 잔소리 많죠? 이 양반아 갱년기 왔다는 겁니다. 아니 아까 원희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. 뭐 냉장고가 여자, 주부의 자존심이라고요? 자존심이 아까 그 며느리도 딱 말씀하시잖아요. 다 끄집어내서 그냥 이걸 언제 샀냐 이거는 왜 많이 샀냐 날짜가 몇이냐 사랑하겠어요. 예. 근데 저희 집에서 냉장고 청소할 때 둘이 같이 해요 항상. 잔소리 하시죠. 잔소리 그리고 또 늘상 해오면 뭐든지 면역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참 남편을 참 멋있게 만들어요. 전문가. 남편 포장은 전문가. 남편 나 이렇게 돼 있는데 착착착
해가 좀 이쁘게 포장. 패킹, 패킹. 구불한 이름으로 사는데 그거라도 해야죠. 뭘 하겠어요. 아니 우리 최정임 씨는 또 구불한 이름으로 같이 사시는데 우리 최정임 씨는 너무 또 안도와줘. 착해요. 저희도 착해요.